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요. 이번에는 동전 맛을 굉장히 초등학생도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잘 못하는 그 기술, 프렌치 드롭. 프렌치 드롭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 드롭은 굉장히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스테이지,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도 요 기술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요. 동전 마술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자, 이 프렌치 드롭은 자, 동전을 보여주고 잡아서 와! 여기지롱. 예, 좋습니다. 프렌치 드롭은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응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잡아서 동전이 이동! 요런 기술이 바로 프렌치 드롭입니다. 그래서 동전이 뭐 책상을 통과한다던가 아니면 뭐 물체를 통과한다던가 아니면 잡아서 먹었는데 배에서 나온다던가 요런 부분들을 재미있게 연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먹어서 똥꼬에서 이렇게 나온다던가 재미있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술들도 없어졌다가 나오는 부분에서 하게 된다면 좋게 기술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동전 마술의 프렌치 드롭.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프렌치 드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전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손가락 4개를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동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굴. 동굴은 영어로 하면 덩굴.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손도 네 손가락을 다 붙여서 자, 이 엄지손가락이 보이죠? 이 엄지손가락이 이 바닥을, 동굴을 탐험합니다. 스쳐가야 됩니다. 스쳐가야 돼요. 스쳐가. 스쳐간 다음에 다 도달했을 때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동전을 떨어뜨리세요. 동전을 떨어뜨린 다음에 손바닥에 떨어뜨려야 돼요. 막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손바닥이다. 손바닥에 어떻게? 살짝. 우리는 인간은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0.00000001mm에 5초만 있어도 동전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보이시죠? 자,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가장 좋은 데는 여기 핑거팜 위치에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기술을 또쓸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손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프렌치 드롭. 프렌치 드롭 잡았죠? 떨어뜨렸죠? 오른손 주먹은 앞으로 쭉. 왼손은 자연스럽게 쫙. 시선은 여기. 후. 자, 여기지로. 자,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동굴을, 바닥을 긁고 가서 덮었다고 치고 떨어뜨릴게요.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렸으면 주먹을 잡아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뒤로 빼면 안 돼요. 앞으로 빼서 시선은 쭉. 후. 여기지롱. 자, 요번엔 책상으로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책상. 잡아서 동전 모양처럼 요렇게, 없지만 요렇게 잡은 다음에 밑에서 똑같이 쳐주는 겁니다. 이 동전이 여기 있어요. 여기지롱. 자, 여기까지 네 가지의 동전 기술들을 배워봤는데요.
다음 편에는 조금 고급 심화 과정인 레오의 루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틴이라고 하면 기술과 기술들이 모여져서 상대방에게 동전 마술을 쭈르르르 보여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다 아시고 계셔야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 앞전에서는 뭐 또 다른 기술들을 포함해서 여러분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초능력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래 자막에 보이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찾아가서 그분들을 취재하고 그분들이 어떤 마술들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고 듣고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래 자막에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레오는 다음 편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